다른 사람 접촉하는 말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맹물을 이렇게 한번 시비를 해주면 좋다고. 근데 내가 한 일주일씩 그래 맹물 시비를 하고 양이 꺼버리고. 어디에다가요? 내는 요. 이파리에? 이파리도 아니, 아니. 아니. 요, 내는 간주 물 들어가는 거 있다며. 그래, 염분을 씻어낸다, 해야 되나? 그거 다 거짓말.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80, 90%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무식한 이야기 하나. 자, 보이소. 요 이파리가 지금 건강에 자르고 있고, 쉐이파리 정상적으로 키가 올라오자. 요게. 이제 날이 좋으니까요, 지금. 아니, 티뻔이 안 와서 그래요. 아, 이렇게 되는 게. 예. 그러면 지금도 이게 날이 바람이 많이 불으면 티뻔이 올 수 있어요. 요 끝이 까뭇까뭇하거든. 이게 요 끝이, 끝이 까뭇까뭇해지면 티뻔이 와요. 아, 이 예. 날이 좌도야. 그렇죠. 날이 아무리 이게 이제, 봄이 돼가지고, 여기 기공이, 입 뒤에 있는 기공, 요 숨구멍이, 지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 요 숨구멍이 지가 조절해야 되거든요. 열었다 닫았다가. 아침에 일찍 열고 저녁에 안 닫을 수도 있잖아요. 따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공이 지 알아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기공이 탈수가 안 되면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계속 영양을 먹어요. 그러면 여기 영양을 먹으면 아무 이상 없이 여기 대사장은 그원을 하는데 요렇게 티뻔이 온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티뻔이 와가지고 고실을 죽는 요것들은 어떤 원인이냐면 이게 다 티뻔 왔잖아요. 예, 겨울에 티뻔 오잖아요. 예. 그 말은 큰 이파리 이게 환기 그 하우스 습이 낮아서 요게 숨구멍이 상처가 났어요. 건조 피해가. 그럼 얘가 대사작용을 못해. 비료를 못 먹어. 얘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다 가거든요. 그럼 얘는 그 많은 비료를 먹고 고실내지 죽어. 이건 칼슘 결핍이 아닙니다. 티뻔 오면 칼슘 결핍이라 그러죠. 네. 그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 아니, 박사님 말도 맞는데, 야, 제가, 수산 쪽에 아무리 딸기를 많이 하니까, 한일 농산이나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뭐, 어디 사러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고 딱 가니까, 네. 그분들이 거의 80, 90% 그분들도 하는 말이 칼슘 부족이다. 그 책에서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티번의 주원인은 큰 이파리가 환기를 잘못 시켜서 하우스 내 실내 습이 없어지는 아닙니다. 실내 습을 갖다가 70% 맞추면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티뻔은. 그래서 요 이파리가 지금도 요 살짝 고실내 죽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왜 그러냐. 요 놈은 죽고 요 놈은 또 멀쩡하잖아요. 요것들은. 그럼 이 말은 요 이파리는 큰 이파리가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잘하고 있다. 요 놈은 큰 이파리가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잘 못한다는 거죠. 조절을. 그럼 숨구멍에 열린 상태로서 바람이 불거나 건조해지면 요 이파리가 상처가 난다, 안에. 그 숨을 안 쉬고, 조절을 못 해요, 상처가 나면. 그러면 많은 비료가 요리 뱉어내요. 이슬로서. 이슬로서 뱉은 비료가 다 죽고, 이슬을 안 뱉어도 비료가 여기 많으면 열에 있어 고실내지 죽어버려요. 티뻔은 칼슘 결핍이 아니고,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멈췄다. 대사작용을 멈춘 원인은 기공 탈수다. 그럼 하우스 내 대기 습이 편차가 심했다. 그 지금은 황실을 한기 열어나니까 습이 편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아침에 열었다 알았다 자동을 뭐 많이 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딸기 키가 크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 키가 크는 건 비료 작아서 이시가 낮아서 키가 큰다. 잔량 이시가 지금 2점대가 넘어가면 키가 안 자라요. 그럼 지금 현재 보면 이시가 수분 46.7% 이시가 0.94 온도 19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잔량 이시가 낮기 때문에 여는 이슬도 맺고 딸기가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커요. 싱거워. 그리고 또 딸기로 보면 자 이거 보세요. 딸기가 이렇게 빨갛고 하얗잖아요. 네. 그 가리가 많아서 그래. 이 딸기는 물러. 안 그래도 지금 아 근데 물은 거 이거는 나중에... 요소를 주면 안 물러져요. 아 요소를 주면 다 가르쳐. 가리 가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대사장이 너무 빨라서. 지금 그 양의 그 우리 A통, B통, C통, D통. D통에 요소 두포 이어면 괜찮아요. 요소 두포를 이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다수 딸기가 요렇게 끝만 빨개지고 있죠. 요 끝이. 끝이 빨개지는 거는 가리 가다 때문에, 더워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 이거 이거 들어가잖아요. 색이 그렇게 나면 안 돼. 빨갛게 나면 안 돼. 분리돼가. 요 색이, 위에는 하얗고 여기는 분류가 되면 안 돼. 이게 섬유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요렇게 딱 잘리가 가는 경우는, 이 딸기가 익히나 뭐, 무르다는 거죠. 이 딸기가. 요소를 주면 저게, 색깔이 같이 익어가고,
그리고 단단해요, 수확하면. 지금은 갈이 가다돼서 그래. 색 나는 자체가, 요런 것들은 같이 서무사에 나는, 이거는 비료가 작아서 그렇고, 비료량이. 그리고 요렇게 나는 거는 갈이 가다가 돼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공기로 가기 때문에 시원한 비료, 갈 요소를 많이 먹어야 돼. 질소 부족. 그래서, 이 하우스가 그 한동에 몇 평입니까? 350평이야. 그리고 겨울에, 우리 이쪽에, 사장님 선, 그 오른쪽에 지금 햇빛 들은 쪽이죠? 네, 여기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 왼쪽에 여기 한기를 하면 이런 현상이 없어요. 깃발이 안 와요. 그 한기 시키는 게 위치가 낮아야 된다. 지금 밑에도 열고 위에도 열고 그러는데. 위에 열면 안 돼. 솔직히 눈 열릴 때 마통만 딱 하고, 야. 바닥이 돼야 되지, 바닥이. 저쪽이 열면 안 된다. 예. 그리고 티퍼는 언제 오냐면, 가을에 하우스 낮에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 티퍼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 딸기 비쌀 때 되면 티퍼 나. 그럼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 뭔 차이가 나냐면, 열 때 외기에서, 건조한 공기가 많이 들어서 일어난 일이다. 건조한 공기. 한나절만 잘못하면 티퍼 온다. 한나절만. 티퍼는 칼슘 결핍이 아니고, 큰 이파리가 건조 기공에서 숨구멍이 탈수가 돼서 그렇다. 건조. 그러면 한기 열 때마다 우리는 물을 살짝 뿌려놓고 한기 열면 절대 그게 없다. 이파리 물이 묻으면 기공을 닫아버려. 해가지도 기공을 닫고. 근데 습을 입에 너무 과하게라면 그 꽃곰팡이하고 그런 게 온다던데, 야. 안 옵니다. 아, 안 와요. 매일 물 뿌려도 꽃곰팡이 안 옵니다. 그거는 티뻔에서 상처가 난 그 부분에서 곰팡이가 피는 거지. 자기 스스로서는 얘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불이 있기 때문에 환기 시킬 때는 이불을 한참 덮어놓고 있다가 환기를 시키면 이상이 없어요. 겨울에. 그럼 기공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럼 기공을 닫아고 나서 다시 이불을 올려도 기공 쉽게 잘 안 열어요. 온도에 따라 여는 거지. 물을 뿌리거나 잎에 기공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잔량 이씨는 비료량이 작으면 키가 큰다. 비료량이 작으면 이슬을 맺는다. 1액을 맺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비료량이 작아서 그래. 잔량 이씨가 1.2가 넘어가면 이슬 안 맺습니다. 그 지금 배웠던 게 더는 다 가짜로 배워가지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티퍼는 칼슘 결핍이 아니다. 양액 속에 칼슘은 다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준다고 또 돈 들이면 안 된다. 우리 양액은 조성이 가리가 많게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1톤에 A통, B통, C통, D통에 요소를 두 폴리어도 된다. 그리고 이 시값은 겨울에는 잔량시가 2.7, 그럼 3.5로 줘도 2.7이 안 나오는데 기공 탈수가 돼가 티뻔이 와버리면 비료를 안 먹어요. 그럼 겨울 내 우리는 티뻔이 왔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했다. 생산량이. 그리고 환기를 양달로 따뜻한 데 시키기 때문에 음달에 저쪽에서는 생산량이 없었다는 거죠. 음달에서는 딸기가 늦겠다고. 그런데 음달 쪽으로 환기를 하면 온도가 같아요. 겨울에 환기를 시키기 시작한 것부터 키가 작아졌거든요. 환기를 낮에 환기를 시킬 때부터 저쪽 키가 줄어들었거든요. 그전에 정식했을 때는 똑같았다. 그래서 환기를 저쪽으로 시키면 찬바람이 오는 쪽까지 깊게 들어와요. 근데 양다리 환기를 하면 저쪽에는 찬 기운이 쌓여버려. 이제 이해 되죠? 무조건 환기는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저쪽 해라. 따뜻한 쪽으로 환기하면 환기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그 신쪽에서 환기를 하는데 그지야. 그러면 찬 곳은 항시 차다. 뜨신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 안으로 가잖아요. 그럼 환기가 안 돼. 그럼 이쪽에서 하우스 온도가 높아서 외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들어가질 못해요. 하여튼 여기 광을자 저번에 저 누구 진주국이 내 고추 저거 그 한 달에 한 번 내려오시는 그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와고 이 광을 한번 재준 적이 있거든요. 네. 딸기에 필요 없는 광을 엄청나게 빨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 광이 너무 신기해. 만약 이게 5만 정도 필요한데. 이 광을 땡기는 게 8맛, 9맛이 막 되니까. 그러면, 비료를 잘 먹는다. 그리고 고추도 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고추도 광이신데. 고추도 지금 잘못된 거는, 갈이 가다로서 안 열고 낙과된 거고, 요소 주면 잘 되고, 이것도 빛이 많으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질소를 더 주면 더 생산량이 늘어난다. 근데 고추는 질소 많이 하면 자라는데요? 비료를 작게 줘서 키가 큰다. 아니, 질소가 많으면 그렇다니까. 성분 많은 거이면 비료를 작게 줘서 키가 큰다. 그래서 이 씨값을 보면 겨울에 키가 크는 고추밭에 가르쳐 줄게요. 딸기는 정리하고. 딸기는 잘못된 원인은 환기만 바라줘도 돈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파리가 더 커야 되는 잎이 작다. 그건 비료 양이 적어서 그렇다. 이 씨값이. 그 티뻔이 왔을 때는 비료값이 높으면 티뻔이 더 세게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이 큰 놈이 이게 더 많이 타죽거든요. 큰 놈이. 그럼 노리끼리한 이것들이 적게 타죽거든요. 그 작게 빨아먹으니까 저 잎의 장애가 조금 적다. 그런데 그 주원인은 주범은 환기를 잘못해서 대기 습이 나서 그렇다. 그럼 환기를 해 이래도 습이 적고 저래도 습은 적은 건 똑같거든요. 그럼 음달에 환기를 하면 아래쪽에서 하면 찬바람이 아래쪽에 들어서 울러나가가 돌아나갈 때 습이 뺏기고 건조한 공기만 나가고 양달로 환기하면 습하고 다 나가버려요. 이쪽에서는 습도가 다시 날아가 버려.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잔량이 씨는 겨울에는 2.7, 지금 봄 가을에서는 2.1, 여름에는 1.8 그렇게 비료량을 줘도 되는데 지금 공급은 이 씨가 뭐 얼마 안 될 건데요. 1.3. 1.3이야. 어떤 사람은 0.8 주는 사람도 있고 1.5 주는 사람. 동료의 이쪽으로 주변에 보면 다 0.8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 황금을 넘고 해서 3.5에서 3.7까지. 저는 요번 앞에 그 원래는 솔직히 컨설팅 하는데 이게 그분이 와 그 박사님이 예. 겨울에도 계속 1.2, 1.1 주거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잔량이 씨가 1.2가 돼가 이슬을 안 맺을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잔량이 씨를 못 맞추면 딸기가 이슬을 맺어요. 잎이 두꺼우면 비료를 먹고 뱉어낼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측정기로 측정해서 잔량이 씨 수분 함수량을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 수분은 지금 46%인데 잔량이 씨가 0.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딸기가 왜 이렇게 일을 적게 할까요? 그 수분은 많고 그러면 딸 해수를 줄이고 이실을 올려야 돼요. 수분은 46%인데 35에서 45%만 하면 되는데 수분은 46% 바닥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두 분만 주고 이 씨는 한 4점대를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잔량 씨가 지금 2점대가 되죠. 그렇게 줘야 되는 걸 갖다가 횟수만 많이 주고 흘러나가는 물만 생긴 거죠. 흘러나가는 물은 비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수분량만 맞추면 되고 수분량 모든 거는 농사는 농업은 과학이다. 금방 맞다. 지금 순덕대 사는 게 금방 들어갔어요. 예, 금방 들어간 것도 있는데, 금방 들어가도 잔량이 씨는 0.9밖에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주어도 작고. 그럼 지금 6회 주는 걸 줄이란 말입니까? 왜 많이 주냐? 아니, 원래는 4회 주다가야. 예. 이제 날 뜻이 지고 해액이 이제 길다고. 해, 양액이 흘러나오는 게 없을 때까지 조금 나올 정도로. 하루에 한 바퀴에서 나오도록 맞춰줘야죠. 아유, 궁금해요. 이거 저 5대. 그럴 필요 없죠. 그러면 횟수는 줄이고 이실을 올리면 되거든요. 이 잘 먹을 때 딸기가 금방 살이 쪄요. 그런데 지금 가리가 많아서 딸기가 물러지는 원인이 주범이다. 지금 상자 딸기를 딴다는 것은 공동선별합니까? 아니요, 공산화. 작년에 공산화다가야. 예. 네. 안 합니다. 공산화 이게 내가 돈이 안 되더라고. 그럼 저거는 뭐 합니까? 빵 상자는 왜 땁니까? 예? 상자는? 몰라. 상자에 딸기 따는 거는? 아, 우리 아들이 따지죠. 아, 그째? 예. 뭐, 집에서 자체 선별합니까?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딸기 재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재배를 하는데, 그 원인은, 농가의 기술력이나 우리가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잘못 알려져서 일어났다. 그래서, 잎을 두텁게 하면 흡비력이 늘어난다. 골드 그린, 골드 칼라. 그 웃자람을 막을 수 있는 건 설탕, 그 딸기가 단단하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 500리터에 골드그린 1.5리터 설탕 1.5 내지 3kg, 3kg 쓰면 키가 작아진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번의 주원인은 칼슘 결핍이 아니다. 환기를 잘못 시켜서 기공의 건조 탈수가 돼서 일어났다. 그 기공이 건조해서 상처가 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창녕 지역에 있는 우리 그 딸기 겨울 딸기 하우스인데 오늘 현재 2023년 3월 27일에 농가와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황금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